진행하고 있고요. 일주일에 4번 방송하고 있어요. 월, 수, 금일 밤 10시부터 노래하는 DJ 한홍입니다. 제주제도 있고 대기도 있고 매니저분들 한 10분 오셨고 우리 직원들이 한 5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160명이 10분이고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보니까 우리 올해가 사실 3년 차거든요. 우리 보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제 PPT 이제 좀 추적해 주시면은 어떻게 제 사진 뺀 건가요? 뺀 건가요? 제 사진 저기서 제 첫 장 사진 뺀 건가요? 이제 헷갈려가지고 아쉽습니다. 자 이번에 아크로트비 이제 간담회 제가 이게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릴게요. 생각보다 너무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좀 많이 좀 더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개인 방송 하는 것처럼 하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일단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프리카 TV 지역 간담회 진행형이니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제 제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촌과 조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시청자분들한테도 말씀드렸죠. 흔히 말해서 선비라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좀 누구나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지향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 먹었고요. 아니 그런데 영상이 백몇 개가 온 겁니다. 그만큼 이제 이런 프로가 좀 없었던 건가 아니면 신 BJ분들이 그만큼 되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. 영상을 제가 다는 아니더라고요. 3분의 2 이상을 봤는데 처음엔 두세 개 영상만 비춰드리려고 했어요. 그냥 컨텐츠로 쓰려고. 아니 그런데 너무 많이 지원하셔가지고 백몇 분 중에서 40개의 영상을 제가 출연했습니다. 그래서 보면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저 그 40명의 분들은 저 베스트 BJ 영상 올릴 때보다 더 간절했습니다. 앞에서 케빈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1080p 해상도 설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튜디오를 다이어트를 시키는 부분이 4월달에 OBT를 시작으로 출시가 됩니다. 그리고 매니저 방송 도중에 매니저 추가 아이템 사용이라든가 합칠 때만 기다렸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? 합을 안 주고 대박 번째로 전방 DJ들 난리 나봐. 와우 왜? 아니 한국대 축구. 지난 1차전을 이어서 이제 2차전이 시작이 되는데요. 1차전.